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우유 가격 탑 10! 어떤 나라가 제일 비싼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우유의 1리터 기준이고 먼저 우유값이 가장 낮은 나라 탑10입니다. 10위 터키 810.70원, 9위 콜롬비아 808.61원, 8위 몰도바 803.77원, 7위 네팔 798.60원, 6위 폴란드 776.82원, 5위 브라질 753.30원, 4위 인도 750.58원, 3위 벨라루스 726.63원, 2위 알제리 687.13원, 1위 튀니지 491.60원. 다음은 세계에서 우유가 가장 비싼 나라 탑10입니다. 10위 중국 2295.15원, 9위 대한민국 2447.26원, 8위 노르웨이 2516.24원, 7위 자메이카 2631.01원, 6위 싱가포르 2651.46원, 5위 리비아 2849.45원, 4위 나이지리아 2856.0원, 3위 홍콩 3406.81원, 2위 대만 3675.39원, 1위 레바논 4178.49원. 우유 가격이 가장 낮은 나라랑 가장 비싼 나라를 보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네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네요. 네. 평소에도 우유를 살 때 좀 싼 느낌은 못 받았는데 솔직히 그렇죠. 네, 이 순위를 보니까 우리 한국이 비싼 편이죠. 네. 저는 우유를 좋아해서 네네. 세일할 때만 사거든요. 가끔 두 개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파는데 그렇게 자주 먹어요. 오늘은 각 나라별 우유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지 못한 순위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